헬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멕시코에서 온 크리스티안 보르고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 산 지가 4년 정도 됐고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조금 어려웠어요. 사실 왜냐면 한국 문화를 모르고 한국 사회를 이해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에게 한국 문화랑 한국 사회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기 위한 아주 큰 도움이 됐던 것은 바로 사회 도감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지켜보니까 한국 사람들이랑 멕시코 사람들이랑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흥이 있어요. 해외 가서들 한국 여잖아요. 한국 콘서트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신이 나고 흥이 나기 때문에 그 떼창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해외 가서들이 놀랄 정도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한국 대중문화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흥의 그 정서가 한국 K-POP에 녹아든 거 아닌가 싶었어요. 제가 한국에 왔는데 진짜 깜짝 많이 놀랐던 게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 돈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못 내고 저는 코시용 같은데 좀 조금 불편했었지만 그 살게 됐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집 주인 갑자기 이제 집을 비우라고 하면 저도 나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생활법률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저 같은 사람, 집을 빌리고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죠. 조금 더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과정에 대해서 알았었는데 그건 미리 알았었으면 이렇게 고생 많이 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한국에 좋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한국은 치안이 진짜 좋잖아요. 거리도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환승되는 대중교통도 너무 편리하잖아요. 거기다 와이파이도 빵빵 잘 터지고 IT 강국이란 말은 실감이 나요. 이렇게 알아갈수록 더 매력적인 나라 한국, 그리고 우리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 문화에 그리고 한국 사회 더 빨리 그리고 더 쉽게 익숙해질 수 있는 꿀팁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다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업을 들었는데 열심히,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이수를 냈습니다! 자, 한국 생활을 잘하고 싶은 우리 외국인 친구들 다 집중! 지금부터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llow me! 바로 여기가 외국인들이 모여 한국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입니다.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네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란 외국인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사회 이해 등 기본 소양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외국인 등록을 한 이민자나 국적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귀화자는 누구든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총 6개의 단계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가를 신청한 외국인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통합 정보망 소시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기 전에 사전 평가를 통해 참여자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와 이해 정도를 알아보고 수준에 맞는 교육 단계를 배정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직접 원하는 교육 기관과 시간대를 선택하시고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간반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위한 야간반이나 주말반을 물론 온라인 실시간 화상 수업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에게 혜택까지 주어진다는 사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수하면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기를 원하는 경우 귀화 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영주 자격으로 신청 시 기본 소양 능력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할 때도 한국어 능력 입증이 면제되거나 가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업을 들으시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수업 듣기 전에 한국 문화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요리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하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사회통합 프로그램 듣고 나서 아 그거는 한국 사람의 특기 겸손이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유학 생활도 하고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대학이나 뭐 다른 곳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던 법이나 뭐 역사 같은 거를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나서는 더 한국이 더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 들었어요. 네, 지하철 문 승차 안 되고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해야 되는 것을 이런 생활의 필수 그런 정보들 많이 알려줘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 저는 처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런 촛불 시위나 1인 시위를 하는 걸 보고 되게 놀랐었는데 수업에서 4.19와 6월 항쟁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나서 뭔가 한국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도 노력 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결혼 이민자거든요. 그래서 한국 문화, 한국 역사 아이에게 직접 가르쳐주는 그런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어요. 저는 제 정권을 살려서 한국에서 취업하고 한국의 무역 수출 같은 일 돕는 일 하고 싶어요. 저는 크리스티안처럼 이렇게 이제 한국어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이제 멋진 외국인들이 이제 아주 많다는 사실을 많이 알리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너무 응원하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꿈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한번 파이팅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Thanks, KRP!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사회 통합 정보망을 검색을 하시거나 극번 없이 1345로 문의해 주세요.